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화제가 되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오늘 제주은행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을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28% 가까이 급등하고 있고요. 다음은 K카. K카는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 때문에 4% 넘게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성창투는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급등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7%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차장님? K카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K카 같은 경우에 이제 매각 작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좀 그 장 초반에 크게 상승폭을 좀 좀 그렸는데. 근데 이제 또 이거에 대한 어떤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 항상 그래요. 항상 네, 그런 내용이기로 나오는 부분인데, 이 어느 정도 뭐 신빙성이 있다라기보다도 뭔가 그래도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이슈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한엠 컴퍼니는 이제 K카 지분의 한 72%를 좀 갖고 있는데, 한번 이제 작년에 한번 엑시트 한번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매각 주관사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거에 대한 매각 작업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이 K카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는 향후에 좀 변동성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K카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한 이 중고차 전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어떤 이 중고차 쪽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브랜드력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 올라오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이커머스 부분 쪽에서의 경쟁력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매각 작업은 뭐 이제 가격이 중요하겠죠. 네. 뭐 가격이 중요한데 뭐 잘 된다고 한다면은 좀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이 K카 같은 경우가 어떤 뭐 시원한 뭐 실적을 뭐 보여준다라고 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그 어떤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제 중고차 쪽에서의 이 개인 대 개인보다도 B2C 쪽에서의 시장에 대한 뭐 경쟁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네. 뭐 이런 대외 환경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약간의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시장 쪽에서의 경쟁력은 이 K카가 굉장히 좀 있거든요. 그쵸.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K카에 대한 관심은 뭐 매각 이슈도 그렇지만은 어떤 브랜드력을 봤을 때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오늘 좀 상승폭을 좀 줄였지만은 네. 오늘 종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K카 일단은 뭐 이 매각 이슈뿐만 아니라 이 사업 자체의 브랜드력으로 봤을 때도 시장에서 어쨌든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거래량이 크고 좀 네, 변동성이 그러게요.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관점은 아닌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이 시초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가 플러스로 시작을 한다면은 그때 정도에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다만 이제 그 하락으로 출발하고 한다면 어느 정도 차익에 대한 그 부담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지켜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굳이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승 출발했을 때 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13,400원 이 정도 종가로 끝났을 때 괜찮다 판단되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거래량 실리면서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다음 주에 시초가를 잘 한번 공략을 해보자.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조금 뭐 한번 생각을 해보는 전략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급등락한 끼 K카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도 함께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두 끼입니다. 하이브가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죠. 4%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이 계속 매수하다가 오늘은 외국인도 함께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스터블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긴 했지만 오늘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 매도가 이어지면서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 수급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체크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요. 최근에 이제 웹 소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뭐 웹툰 굉장히 관심이 좀 높은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미스터 블루뿐만 아니라 뭐 키다리 스튜디오, 뭐 DNC 미디어 이 웹 웹과 웹툰과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한 달 사이에 주가가 기본적으로 반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웹소설을 지금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평균 웹소설 서비스가 10배 이상 증가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네.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고, 근데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의 드라마가 관심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뭐 레몬레인이나 이런 기업들 얘기고, 지금 현재는 이 그 재벌집 막내 아들뿐만 아니라 이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특히 이제 그 시리즈물 드라마 같은 경우는 거의 50%까지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웹툰과 웹소설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 어떤 뭐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IP 재산권이거든요. 이걸 활용한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뭐 캐릭터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이거에 대한 다른 차원의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웹툰과 이 웹툰에 대한 관심은 저는 식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웹툰 플랫폼 노하우를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 이 웹툰, 웹소설 그리고 이 중소형 게임까지 어떤 퍼블리싱에 대한 이 노하우와 그리고 이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좀 구축이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이겠죠. 뭐 이런 사업도 저는 이제 그 웹툰 같은 경우 이제 테마가 아니라 어떤 사업, 그러니까 성장주로서 좀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 사업 부분과 게임 부분 쪽에서 실적이 좋아진다면은 미스터블루에 대한 어떤 매수 관점을 또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웹툰이나 웹소설을 이제는 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 IP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중요해지는 시대니까요. 자, 그렇다면 미스터블루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최근에 어쨌든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그 어떤 11월 초부터 주가가 올라왔지만 조정을 많이 안 받고 있어요. 그러게요. 저는 항상 이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거래량과 그리고 이 주가 그리고 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정 강도가 얼만큼이냐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조정을 안 받는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가 그 이상의 가격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주가는 간단해요. 보유자가 팔지 않으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차익이 거의 안 나온다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930원을 하고 있는데 7,930원, 8,000원 이하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추세가 계속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스크래치가 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미스터블루까지 두 번째 수급 듣기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도시가스 테마가 오늘도 역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도시가스, 가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네요. 자, 오늘 뭐 제주은행이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주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7%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3D 낸드는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관심이 가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3D 낸드 쪽을 봐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아, 지금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죠. 너무 안 좋아요. 네. 네. 어떻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떤 그 버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반도체 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종목들을 선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3D 낸드 플래시 같은 부분은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기술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한 트렌드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 기술에 대한 생산성 기술에 대한 부분이 요구가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제 6월 30일부터 이 게이트 올라운드 기법의 기법으로 이 3D 낸드에 대한 부분을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이 관련된 이 대표적인 어떤 그 소재 업체죠. 솔브레인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솔브레인. 있고. 솔브레인. 네.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게이트 올라운드 쪽에서의 공법에 대해서 식가격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식가격에 대한 수요 부분은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특히 삼성전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죠. TSMC를 잡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실브레인의 어떤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특히 이제 이런 기술 쪽에서 투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브레인의 수주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어떤 반도체 소재주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향 때문에 이 그 실적 추정치나 목표 주가가 많이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보다 더 가져가는 추정치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오히려 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솔브레인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좀 잡아볼까요? 우선 지금 현재 저는 좀 그 들어가기 좀 부담이 없지 않나,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1만 8천 원 정도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24만 원 정도 좀 말씀을 목표가를 드릴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목표 주가라는 부분은 매도가 아니라 23만 도착 도달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바로 이제 목표 주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3만 도착했을 때 뭐 보유할지 추가 매수할지 부분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손절가는 20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솔브레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 가격이 24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 만약에 거기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지, 상승 탄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를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테마 새끼는 솔브레인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성웅 차장과 좋은 종목들 한번 선별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